신 선생, 예. 아, 좀 이거 좀 씻어 오라니까. 선생님, 제가 할 일이 또 있어요. 뭐 하려고? 걸레도 빨아야 되고요. 어. 예, 걸레만 빨면 되잖아. 내가 힘들게 지금 했는데, 그럼 씻어 와요! 알았어요. 장난 아니다. 씻고 올게요. 내가 말이야, 오늘 약초를 캐 갖고 와가지고 씻으러 오라니까. 원래 빨아야 되고, 뭐 바쁘더라고요. 씻으면 나름대로 하는 거야. 원래 빠는 게 누가 그래 시간이 많이 걸려? 원래 한 대여섯 개, 그게 그렇게 시간이 걸려? 아, 이거 교육을 시키든지 다시 이제 리셋을 해갖고 재경을 시키든지 해야지. 이게 안 되겠는데요. 말을 안 들어. 내가 아침에 7시에 해가지고 8시 와가지고 다 남은 해갖고 왔는데 하루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. 아직까지도 씻으러 안 와. 사람이 말이야, 오늘 죽어봐야지. 언제나 나타나는 것 피부를 조금 곱게 만드시려면 맨 얼굴에 있는 시간을 좀 늘려야 됩니다. 여성분들. 남성분들이야 뭐, 남성분들도 좀 화장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던데. 공복을, 우리가 음식에 대해도 공복 시간을 필요하듯이, 공복 시간이. 얼굴도, 화장 안한 맨얼굴, 완전한 맨얼굴이 필요하다. 스킨로션도 안 바르니까. 저는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. 어제 제주도에서 말이에요. 집에 보내준 거를 즙을 짜가지고 다시고요. 안에는 겉에 겉껍데기는 다시 녹두피로 갈면 미세하게 나와요. 그거를 이제 얼굴에다가 이렇게 발라놨더니 200% 효과가 있네요. 얼굴이 좋아요. 특이해요. 집에서 혹시 귤 드시고 나면 귤 껍질도, 그러니까 처음부터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안에는 드시고, 겉껍데기는 믹서기에 갈아요. 그냥 그거를 얼굴에다 발라놓으니까, 왜 오일로 마사지 하잖아요. 그렇듯이 귤이나 오렌지 같은 거, 또 레몬 같은 거가요. 아주 미도 올여름에 제가 탄 얼굴이 좀 많이 이렇게 해소돼요. 한 이틀 정도 했어요. 괜찮다. 과일이요. 과일 껍질을 재활용을 해야 돼요. 그냥 버리면 안 되고요. 믹서기에 갈아서 그냥 그대로 갈아가지고 그래가 그대로 있잖아요. 아주 좋더라고요. 물이 많다 싶으면 밀가루 조금 넣어가지고 한번. 비싼 거 사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. 내가 그거 혼자서 따듬는 게 어려워서 안 하겠어요? 신선생한테 이끌을 줘야 안 되겠어요?
내일 모레면은 내일이면 또 태풍이 몰아친다는데, 태풍 몰아치기 전에. 언제 왔어요? 조금 전에 왔거든요. 한 시간 넘게 기다리게 하냐? 컨디션 보고 온다. 죽은깨가 이제 거의 없어질 겁니다. 한 30분만 참으세요. 예. 예, 스님 이렇게 장 보러 가죠. 뭐 살 거 있어요? 뭐 오늘 이래 시장 갔어요. 뭐 필요한 거 한번 보고 살려고요. 그래요. 예. 오늘 쓰레기 재료 뭐야? 비닐 없이요. 장바구니 들고 가려고 합니다. 네, 가요. 공화 갔다 올게. 신선생 호박 먹고 싶어요. 단호박. 단호박 짜 먹어요. 단호박도 사줘요. 이거 사요. 이거 짜 먹어도 맛있더라고요. 예. 다 갈 거예요? 예. 뭐 네 개가 다네요. 싹들이네요. 예. 수박은요? 수박은 뭐? 너무 비싸네. 예. 사주세요. 이것도 한 6번. 네, 사인해서 찍어주겠습니다. 14,370원입니다. 시험 보내요. 보내세요. 오늘 다 100개예요? 왜요? 쓰레기라 가지고 어차피 여기 비닐에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야 되니까 가져가면 어차피 쓰레기도 하나 안 갖고 가려고요? 네. 원래 이게 굳이도 안 돼. 비닐에 있다. 떼가지고요. 가져가지고. 아, 비닐을 버리는 입장인데, 우리 안 써야지.
그래,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요. 예. 난이도 하나 사야 돼요, 95짜리. 아, 사야죠. 마스크 껴야 돼요. 마스크 껴요? 이 마스크 사용하라고 돼 있네. 마스크 착용해 주세요. 레이스가 없는 거고, 그리고 색깔이 아니, 없는 거랑 있는 거랑 두 가지고요. 색깔은 요거랑 지금 레이스 있는 걸로 요 색깔하고 있어요. 그냥 예. 이쁘냐? 5,000원짜리. 예. 어, 5,000원짜리. 예. 어, 그래요. 그럼 5,000원짜리. 예. 예. 신선생 두 개 사고 내 거 하나 하고. 예. 그래 주세요. 세 개 맞습니다. 예예. 예. 15,000원이라 큰다. 예. 그 종이 같은 거 없어요? 종이? 종이 가방? 응? 종이 가방 없어요? 종이에다 싸라고. 아, 그래, 그래 주세요. 신문지 있어요. 신문지 똘똘 말하면 되는데. 예, 예. 돈은 통장으로 넣어드릴게요. 계좌 번호 있어요? 계좌 번호. 계좌 번호 있어요. 예, 지금 바로 넣어드릴게요. 그 어머니 마술한다. 마술을 팔았단다. 오늘 이 집에 와야 될 운명 같네요. 할머니가 요즘 하동장에 장사가. 가방상에. 가방상에인데 장사가 안 돼가지고. 지금 오후에 지금 몇 시나 됐어요, 어머니? 지금 저 시계 35분이네. 어. 3시 35. 3시 35분인데 첫 마술합니다. 네, 우리 그거 흰색, 네. 요건 티, 러닝구 세 개 샀습니다. 네, 갑시다. 네. 어머니, 네. 장사 잘 하십시오. 예, 예, 감사합니다. 네. 예.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이 당 다 봤어요? 아, 봐요. 예. 장 먹어봤어. 이렇게 호박 있지 않습니까? 어. 단호박 하나. 그 하나에 얼마인데? 한 개 1,980원이요. 그럼 2,000원이네? 예. 네 개. 예. 그리고 이거, 이거는? 파인애플 요거 6,500원이요. 뭐? 예. 왜 이렇게 비싼 걸 샀어? 손님, 요즘 뭐, 바나, 이거 파인애플을 못 먹어가지고요. 파인애플이 먹고 싶어가지고. 아니, 돈도 벌지도 않으면서, 그 비싼 예. 걸 사면 어떡하냐고. 예. 그리고? 그리고 뭐, 여기 좀, 솔 하나 있지 않습니까? 1,000원짜리 하나 사고. 뭐, 어디서라고? 아, 이거는 뭐, 이제 세척가 있대요. 이렇게 사용하려고요. 거기서 그 뭐야 그 녹즙기 예, 세척할 때요. 이게 어. 필요하더라고요. 어. 그리고 이거 이거 흰 거 이거 이거는? 예, 이거는 이제 이 런닝인데요. 어. 런닝 뭐 세 개 샀거든요. 근데 포장지 다 뜯고 이렇게 들고 왔어요? 아, 뭐 비닐만 있잖아요. 이게 포장지 벗겨내고요. 요 알맹이만 달락했거든요. 한번 보자 이거. 예. 내 거 내 거 있나? 예, 뭐 서니까 하나 사고 해 사고. 거는 두 개 사고 내 거 하나 샀어? 예. 아니 요거 요거 하나에 얼마인데? 그리고 한 개 5,000원 달려고 하더라고요. 아, 시장 할머니가, 예. 응? 한 달 내내, 예. 그걸 안 했대. 마술을 안 했대. 마술거리를 안 했대. 오늘 하루 뭐 장사가 안 돼가지고요. 오늘뿐만 아니고 계속 장사가 안 되는 것 같단 예. 말이에요.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손님도 있잖아요. 없고요. 그래가지고. 그리고 뭐 또 하나 더 있지 않아요? 이제 없는데. 그러면 그 실은 어디 갔어요? 실이요? 차에 놔뒀는 것 같은데. 신선생이 실 받지 않았어요? 안 받았는데. 아, 그랬을까? 예. 비 온다, 얼른 갑시다. 예. 그리고 총해서 얼마 썼어요? 총해가. 15,000원 하고. 이거, 이거. 16,500원이요? 그러면. 그럼 21,000원. 31,000원 썼네. 그렇게 많이 쓰나? 선생님, 우리가. 이 정도 같으면 적게 쓰는 겁니다. 이거, 요번 달 내내 요걸로 예. 먹고 살아요. 예, 알았어요. 이게 더 이상 없습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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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다 치워요. 예. 3만 얼마를 써? 비가 와서 가야겠습니다. 나도. 태풍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?
냉장고에만 붙어 있지 말고. 네. 응? 선생님, 이거 청소해야지요, 깨끗하게. 그게 아니고, 지금 태풍도 끝났고, 예. 그 씨앗 좀 뿌려야 된다니까. 저 못해요, 선생님. 밭에서 일하는 거. 개미한테 물리고요. 모기한테 뜯기고요. 그러면 신선생 뭐 할 건데? 저는 뭐, 냉장고나 청소하고, 예. 집안 살림을 해야죠. 살림, 그럼 살림 깔끔하게 잘해? 예. 하이,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은, 예. 아직 그날은, 하여튼 큰일 날 줄 알아. 알았어요. 뭘 그래 구석구석 감춰놔 너? 뭐 없어요. 과일밖에 없잖아요. 그건 뭔데요? 안에 들어가 있는 거. 아, 사과거든요. 한번 열어봐요. 거짓말 친 거 아니야? 김치 있는 거 아니야? 사과예요? 네. 그 옆에는? 네, 당근이거든요. 아, 당근 있어요? 네. 요 위에는? 뭐, 과일이요? 키위랑. 아, 키위 있네. 네. 아, 그 먼지가 날라와가지고 난리가 났으니까. 이 우리 집이 제대로 된 집이 아니잖아요? 예. 그 막 그냥 태풍만 불면 먼지고 막 낙엽이고 다 들어오잖아 안으로. 예. 싹 치워놔요. 예. 나 씨앗 뿌릴 테니까. 예. 오늘 아침에 조금 여기 밭을 손을 봤는데 무를 좀 심어야 돼. 우리 신선생은 그 살림만 좀 하겠다네요. 그래서 이제 아이고 바람이 엄청 불더라. 엄청 불어. 뭐 그래가지고 아이 우리 지금 얼기설기 지은 집 딱까리 날아가는가 싶었는데 조용하게 우리 집은 또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이제 무를 좀 이 무를 이제 겨울 양식으로 하기 위해서 씨를 좀 뿌리려고 합니다. 적당히 적당히 해가지고 겨우 내내 먹어야 되니까 또 정성스럽게 뿌려놔야지. 이쪽 거랑 하나 심어야겠어요.
갖다 줘. 더워 죽겠다. 물하고. 예. 에이? 예. 물도 가져오고. 예. 어? 속속 예. 깨끗하게 했어요? 하고 있어요. 야무지게 해놔. 물 가져와요. 예. 당근 씨앗도 갖다 놓을까요? 여기. 아, 당근 씨앗도 갖고 와요. 이게 물이 있을 때 농사를 지어야지. 여기 물을 퍼다 나를 수도 없고. 얼굴이 예. 시커멓게 왜 그러노? 사고 쳤죠. 무슨 사고 치노? 은행 가봤는걸요. 어. 씻는 데 있지 않습니까? 어. 이렇게 사용하는 얼굴에 못 대고 이러니까요. 벗겨지더라고. 손도 지금 껍데기가 다 벗겨져가지고요.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했잖아. 그 다른 약주하고 섞어가지고 예. 은근하게 지금 기미를 빼려고 그랬더니 혼자서 그냥 빨리 이뻐지려고 말이야. 예. 한 통을 갖다가 놓고 막 그거를 다 썼더라고. 나 깜짝 놀랬다. 그렇게 빨리 이뻐지고 싶었어. 예. 내 머리가 그래서 아픈 거야, 내가. 예. 내가 시키는 거 아닌 걸 하지 마라 했잖아. 알았어요. 이제 다음부터 안 할 거라. 그 얼굴을 그렇게 작살을 내놔. 내가 신선생 얼굴에 지불이 50%야. 어? 그동안 먹인 거, 어? 예. 그다음 발라준 거 생각해봐. 어디다 함부로 얼굴을 갖다가 그냥. 두 판을 그렇게 해갖고 와. 잘못했습니다. 아주 저시 승질이 나갔구만. 스님 참으세요. 물 가져가요. 물맛도 없다. 이미 엎질러진 건 의학이었습니까? 이렇게. 아니 그러니까 뭘 하려면 나한테 물을 묶어서 해야 될 거 아니야. 네. 뭐가 그리 잘 나가 혼자서 마음대로 해. 그건 내 책임은 아니죠. 그럼 누구 책임인데? 책임 은행한테 책임지라고. 맨날 그 사물에다가 책임을 그. 정가해. 스님, 내가 이렇게 욕심 부리고 얼굴 좀 이뻐지려고 잘못했다. 이러면 되지. 어디다가 그래, 은행한테 잘못했다 그래. 은행을 그 갈아가지고 말이야. 그 은행 염색도 하고 말이야. 어? 얼굴에 기미 빼는데 쓰려고 내가 연구 중인 그 약물을 말이라. 길이 딱 갔다가 꿀병 하나를 갔다가 얼굴에다 쳐 발라가지고 말이야. 얼굴 떡판을 이렇게 만들어놔. 구독자 분들한테 잘못했다 걔. 했습니다. 그 방에 들어가갖고 막 꿀도 먹기 싫으니까 갖고 구석구석에 먼지 하나만 나오면 오늘 죽는 줄 알아요. 알았어요. 가요. 마. 그 태풍에 떨어진 은행을 주워가지고 녹즙을 갈아가지고요. 이 원액만 네, 보관해 놨는데요. 신 선생이 이게 약이 된다고 하니까 이거 한 병을 들고 가가지고 얼굴에다가 비비고 또 비비고 비비고 또 비벼갖고 얼굴을 갖다가요 망쳐놨거든요. 아, 이제 그거 기미 좀 빼준다 하다가 기미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. 얼굴이 저거 치료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조그만한 데다가 골고루 부드럽게 다른 약초랑 섞어가지고 하려고 준비를 해놓은 건데 이걸 다 들고 가고 다 혼자 써버린 거예요. 이래갖고 또 감자떡에 발랐잖아. 다음에 또 그거 훔쳐가지고 또 어? 은행 그 집으로 얼굴 또 씻을 거예요? 아니요. 안 할 거죠? 예. 얌전히 있어요 그러니까. 예. 내가 살려줄 테니까 이번에는. 예.